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아란 날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중이라서 요즘에는 피부 케어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편이에요. 기미나 주름 같은 것도 나중에 관리를 해주는 것보다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지 기미나 주름이 천천히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방을 하려고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신제품이 나와서 리뷰도 해드릴 겸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메디힐의 신제품인 브라이트 멜라킬 크림 제품이에요. 이 메디힐 브라이트 멜라킬 크림 제품은 미백과 주름의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코스메틱 제품이에요. 이 메디힐의 크림 안에는 주요 성분으로 신체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피부 탄력과 윤기에 도움을 주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을 해주면서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을 해줘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우유, 단백질 추출물,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서 건강한 피부로 가꿔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진주 추출물, 그리고 쌀겨 추출물과 알란토인 성분으로 만들어진 멜라 브라이트 콤플렉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에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미백과 주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효과를 서서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도 씻고 와서 바로 이 메디힐 브라이트 멜라킬 크림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세안을 하고 왔고 기초 케어까지 지금 발라준 상태입니다. 일단 이거 제품 사용을 해볼게요. 오! 제형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불투명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드러운 생크림 느낌의 제형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줬을 때 발림성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한번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형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서 마무리감이 끈적이는 느낌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지고요. 이게 딱 촉촉하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랐을 때 톤업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화장해주시기 전에 사용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아침, 저녁으로 기초 케어의 마무리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게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셔서 이렇게 톤업이 된 상태로 이용을 해주시거나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바르면 더 화사하고 밝은 톤으로 만들어주면서도 촉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미백과 주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디힐의 브라이트 멜라킬 크림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도 함께 해드렸어요. 이 메디힐의 브라이트 멜라킬 크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